좀 봐라. 어떻게 그래 그러는 거야? 아, 이거는 화났을 때 버전이구나. 왜 그러는 거야? 우와, 아니 너가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싫어하는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똥침하는 거. 어. 그거 진짜 싫어해. 최근에 이현석 씨가 길 걷고 있는데 내 뒤에서 이렇게 똥침을 팍 해버린 거야. 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내가 예전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현석 씨가 기억 안 나는데? 야, 네가 싫어하면 뭐 나는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뭐 우기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참에 이현석 씨랑 손절하려고. 우와. 이것 때문에? 아, 제가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으로 이현석 씨가 싫어하는 수십 가지의 행동을 모아놓은 오. 손절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수십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근데 뭐 똥집 한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첫 번째, 이현석은 뒷담화하는 거 싫어한다. 강석 씨, 이현석 씨 여름철에 몸에서 돼지 냄새 나잖아요. 우와. 진심으로. 아, 이현석 씨 이거 영상 보면 상처 존나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현석 씨가 옛날에 키가 작아가지고 물경처럼 떨어진 거. 우와, 이 얘기하면은 얼굴 붉게 돼서 화낸단 말이야. 안 돼! 갈고뼈 펴기를 못하거나 뭐 철봉 매달리 이거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자마자 키가 작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서보세요. 탈락! 우와! 나머지 수십 개를 체크하러 저 함께 가시죠. 우와, 아, 진짜 웃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난리났다. 사실 컴퓨터를 왜 켜놓는 거야? PC방. 아니 PC방도 이렇게 안 켜놔. 아 안쓸거면 좀 꺼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엄마냐고. 야 오늘 미세먼지 좀 심하다니까. 아니 환기를 야 검색을 해보고 시켜야지. 선선하게 사는거니? 아니 선선한데 모래 냄새 같은 거 나잖아 지금. 아, 씨발, 좀 답답한데. 아니,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왜 엄청 이렇게 창고에 놨어? 아니,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진짜. 아, 그러네. 너네 존나 부자야? 안 좋아, 몸에. 뚜껑 좀 쳐 닫아보라니까, 이거. 왜 자꾸, 뭐, 여기서 뭐 팔았어? 음료수 만들어 팔았어? 아니, 가습기를 사. 아니, 쳐 웃지 말고, 이거 좀 왜 까놓는지 얘기를 해봐. 왜 까놓는 거야? 이거 처음에 물이 이 정도 있었는데, 까놓고 이렇게 줄었어. 가습 효과가 있네. 장난으로 넘어가지 말고 왜 까르치를 말라니까. 마시고 아니 까놓으면 먼지 다 들어가는데 그거 찝찝해서 어떻게 먹어. 내가 안 했어. 까놓지 말라고 김동현. 미안해요. 찝찝해서 어떻게 먹어. 미안한 게 아니고 네 혼자 다 먹을 거야 이거? 아니 물을 하나를 다 쳐먹으면 하나를 또 까야지. 암살자야 뭐야. 뚜껑을 왜 까놓는 거야. 그래도 오늘 옷 멋있다잉. 안 하던 소리라고. 맨날 입는 건데 뭘 입고. 아니, 옷을 입어도 왜 중국 부자라고 하는 거야? 한국 부자도 있는데? 아니, 보세 옷을 걸쳐도 중국 부자 같단 팀이 와! 니네가 자꾸 중국 부자 같다 하니까 아무튼 중국 부자 같다 하는 거지. 인사이드 막 댓글로 중국 부자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민이 되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같으니까. 까매가지고 야 너 핑크색 옷 좀 입지 마 너도. 너 얼굴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엄청 댓글 달았더라. 나는 키가 있는데 당신은 161cm니까 뭔 상관임? 그거에 맞춰야지. 너 161 아닌디? 왜 내려서 말하냐 맨날. 아 짠나. 맨날 163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161이라고 그래. 계속. 진짜 몇이야? 신체 검사를 하면 162에서 163 그 사이가 계속 2네 그럼. 아니야 163이야. 반올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소중하니까. 너는 1, 2cm가 아니. 상관없겠지만 나는 개새끼야! 내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 빼라고. 왜 이러지? 야, 오늘도 욕을 많이 하네. 존나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하네 진짜. 어라? 이거 누구야? 핑크색 이거. 이거 내가 먹었는데. 너잖아 너 이거. 이거는 풍부가 안 돼. 내 묻어있으면. 아 그래? 아 그래가 아니라 내가 맨날 맨날 얘기하잖아. 겁나 깔끔 떠네. 깔끔 떠는 게 아니고요. 아유 감독관이야 감독관. 검사 한번 해 오랜만에? 야 메가커피 개새끼야. 김동현 종이 따로 버리라고. 내가 맨날 이거 손으로 뺀다고. 아씨. 난 이런 나도 싫어. 이걸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 정색한 게 이거였어.
새끼야, 야! 그래! 왜 초보? 기분 나쁘죠? 아니, 어떻게 해? 아니, 뭐야, 꼬락꼬락하고 하면 니 마음대로 하냐? 아니, 니 한 번쯤 대로 하면 안 하면 팀을 왜 하냐? 팀까지는 안 하죠. 아, 나 진짜 짜증나네. 나머지 여기 가생이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분 확 상해버리네, 진짜. 맞아, 진짜. 진짜, 씨. 왜 이러지? 오늘 나한테 시비 걸러왔나? 오늘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고 아까부터 니가 나 계속 갈군다니까? 나 최대한 안 그럴게, 안 먹으니까 기분 좋아지나. 야, 안 돼도 소주 묻어가지고 먹어. 아, 씨. 콩밥 먹는다는데 너 존나 많이 처먹네. 아, 좀만 먹어! 아, 진짜! 몇 번 더 내놔. 어? 와, 진짜, 와. 지구에 침 뱉었어. 와, 진짜, 와. 먹을 걸로. 먹을 걸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안 먹는다고 해놓고. 내가 그래도 하나 짜장면 그냥 중간에 시켜라 그랬지. 내가 그럴 거 같았어, 근데. 나에 대해 잘 아는 게. 아, 존나 짱나네, 그냥. 연석이 여기 있군요. 그럼 이제 빡치게 만들어 볼까? 죄송합니다잉. 몇 점인가 지금? 2000 정도. 네? 아니 뭐 밤새 하는 거야 이거를? 페인 아니야? 그냥 어떻게... 잘하면 올라가는 거야. 잘하면. 아 근데 저 한 지금 이제 뭐야 한 15분 뒤에 가긴 해야 되는데. 응? 간다고? 너 지금 왔잖아. 아 근데 이 뒤에 그 약속을 내가 하나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씨 장난하냐? 약속을 왜 이중으로 잡아? 그러니까 이게 이걸 선약으로 잡아놔가지고 각인 해야 돼. 심지어 이게 선약이 아니라고? 와 진짜 나쁜 새끼다.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뭐 같이 볼래? 누구 보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야. 그럴 거면 안 나왔지. 아 얘기를 해주던가 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가 아니라 뭐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확실히 할게. 뭘 다음부터야. 넌 평생을 그려왔는데. 어쨌든 미안하게 됐었다. 아유 슬슬 가긴 해야 돼서. 벌써 간다고? 지하철 타고 가려면 좀 일찍. 그 왜 나오라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 아유 간다고? 와 진짜 개새끼다. 다음에 봬요. 아이고 사실 약속 없는데 집 가서 쉬어야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현석 씨 여기 잠깐 편집하는 거 봐봐. 잠깐 와보세요. 안 봐도 되니까 들어가세요. 네, 댄스 어땠어? 와. 스토리 올렸어요. 아, 지워. 아이! 왜 울려 지워 빨리. 아 진짜 줄 수 있는 게 희로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희 목소리밖에 없다. 와 기가 널 웃게 만들 수 있을 줄 모르지만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우와 잘 들으셨어요? 내 가슴이 그대를 야. 내 가슴이 그대를 안고 와. 또 그 가슴이 나를 안으면 잘못했어. 지금 바로 키스를 한 거지. 사랑이라는 단어랑. 아 못 듣겠다. 뭐냐 너네 왜 옷이 똑같아? 아니 왜 커플티를 맞춘 거야? 어디서 뭐 협찬 들어온 거야? 내 돈 주고 산 거야. 개인적으로 산 거야. 아 근데 이 사람 이게 보면 배가 뭔가 말랑말랑해서 만져. 아니 피부가 좋으니까 만져. 아 꺼져 아니면 돈 가서 만져. 아니 옷도 이래. 왜 더듬어 새끼야. 꺼져. 아이 씨 왜 이래 이렇게 짜이 씨잖아. 와 내가 신고해도 되죠? 뭐 보세요? 뭐 봤어?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아, 코 뭉개진 줄 알았다. 뭐, 보던 거 보세요. 아이씨. 아이, 뭐야, 이게. 자, 이현석 씨가 제일 극혐한 음식인 스프입니다. 배터리 없다, 이거. 스프 먹을 사람. 아우, 못 먹네. 아우, 나 스프 못 먹잖아. 아, 왜 이래? 아, 나 토할 것 같아. 아니, 먹어봐. 아, 야, 냄새 나. 뭐 탔어? 아니. 아니 우와 아 먹어 너 뒤졌다 개새끼 유리세정제를 먹는 게 낫다고 진짜로 어릴 때부터 못 먹어 이거를 먹어봐 아씨 개새끼 아 미친 새끼네 이거 이현석 씨 집인데요. 밤새 이현석 씨 집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잔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지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억지를 부려가지고 여기서 자다가 일어났고요. 이현석 씨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 피로의 예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석이가 진짜 제일 극혐하고 무조건 손절한 행동을 여기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에어컨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쿨 파워 온도 18도. 잠깐만 좀 추운 것 같은데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보일러 어쩌고 뭐 이랬겠는데. 자 이현석 입에서 이 18 소리 나오게끔 오늘 초미세먼지가 권고치 초과더라고요. 그러면 환기를 해야겠죠. 아, 이것도 하나 하자. 저는 이제 온수 빵빵 틀어놓고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씨! 드라이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드라이기. 아 창문을 왜 추워? 야! 에어컨 틀었어? 나 창문을 왜 쳐? 이러고 에어컨 틀고 아니 추웠어. 진단이야. 아, 야! 모르지 않아, 들어가. 아, 씨. 아, 바꿔, 얼굴 따뜻해, 이거. 아니, 추워서 돌려 좀 샀어. 와, 신새끼네. 야, 이거 미세먼지 확인했어? 미세먼지? 나빠?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몰라. 나갈 개새끼야. 아, 꺼져, 씨. 아, 이거 바닥 닦아. 물 다 흘렸잖아. 아, 이거 가자, 이거, 씨. 안 나가? 아, 꺼져. 알았어, 나. 다시는 오지 마라. 얘기도 꺼내지 마. 개념이 없냐, 야. 너, 씨, 옛날에 자칫할 때도 그래. 자, 제가 이걸 챙겨왔는데요. 공짜 샴푸다.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고마워. 팍.